시간이 꽤 길어졌나 봐. 일단 빨간색이 여기 비친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휴대폰 케이스 내가 살때준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 빨간색은 빛의 삼원색 알지? 빨강, 파랑, 초록이야. 그거 말고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는데 어쨌건 우리 그렇게 배우지. 빛의 삼원색 중에서 여기 묻은 화학 물질이 초록이나 파랑 파장을 밖으로 내뱉지 않고 열로 변환시켜 버리는 물질이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저 LED 등이 다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는 파장만, 근데 여기서는 빛이 알갱이가 아니라 이제 주파수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빛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동그란 공이면서도 또 파장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그 색깔이 달라 보이지. 그 주파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데, 어쨌건. 그렇게 이 반사광이 이 명암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변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가지만 알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자. 여기 입술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그두 사람의 눈으로 가장 많은 빛을 보내주는 면이 있으면 아주 넓지는 않아.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야. 거기가 좀 밝아 보이지? 그런데 물론 얘네들은 그래 그럴 거야. 자, 그런데 이 입술 부분이 확대됐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다고. 내가 여기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거든. 여기가 왜 가장 밝아 보이느냐, 입술에서. 자, 옆으로, 입술을 내가 옆으로 한번 그려볼게. 윗입술, 아랫입술, 턱, 입술 아래, 그다음에 턱으로 연결되는 선이야. 코, 코야. 서양인 코지. 자, 이렇게. 옆모습이야. 눈이 여기 있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런데 빛이 천정에서 내려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너네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이 석고상이랑 거의, 이 석고상의 아랫입술이랑 너네들의 눈높이가 거의 같아. 자,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이 가장 밝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너네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너네들은 눈 높이가 한 이쯤 되겠다. 이 아랫입술의 높이와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해. 너는 약간 높고 너는 약간 낮아. 이쯤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빛은 천정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을 찾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얘가 밝고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지. 왜냐면 여기는 빛이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반사를 시킨단 말이야. 즉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어떤 입자들이 많은 거지. 이면 자체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곳을 찾으려면은 이런 게 필요해. 여기에 비치는 LED 등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 너네들 눈하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정확하게 같은 곳이야. 그러나 얘는 LED 등이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곳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 이 주전자에서, 또는, 이 컵에서, 이게 이제 물병 뚜껑인데, 물병 뚜껑에서,
물병 뚜껑에서 천정에 있는 LED등이 가장 많이 비추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보이지? 그리고 그 같은 부분을 여기서 관찰을 해봐. 얘한테도. 그럼 역시 여기에 LED등이 가장 많이 반사되는 집중적인 지역이 있단 말이야. 입사각과 반사각이 너네들 눈에 같은 지역이 있어. 반사시켜주는. 그 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그 부분도 이 석고구도 그 부분이 밝아. 질감이 얘처럼 매끄럽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그런 입자나 흙덩어리들이 많은 거지. 가루들이 많은 거야. 자, 그럼 입술은 왜 여기가 지금 봤냐 이거야. 너희들 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있어.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 입술을 향해서 간다고 쳤을 때, 자, 이 빛은 이렇게 오고 이 빛은 이렇게 눈으로 가겠지? 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곳을 찾아보자. 자, 이렇게 봤지? 자, 이게 입사각이야. 이게 반사각이야. 자, 압축해본다. 입사각이고 반사각이야. 여기 봐, 입술 봐.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면이 나와. 이 포인트가 나와. 이 부분이 가장 밝은 천정에 있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다시 빛이 반사돼서 너네들 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대칭인 면 또는 그 입자가 가장 많이 뭉쳐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밝아 보이는 거야. 빛이 이동하면 밝은 부분도 당연히 이동을 하게 되지. 빛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돌면, 아까는 여기가 가장 밝아 보였겠지만, 방향이 바뀌면은 거기가 가장 밝지 않아. 다른 데로 바뀌지. 그지? 이쪽으로 바뀌었을걸, 아마? 바뀌잖아. 입사각과 반사각이 빛은 현재 천정에 고정되어 있어. 이게 움직여. 그럼 입사각, 반사각이 바뀌어. 그리고 관찰자가 움직여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 턱이 있어서. 자, 여기서. 빛이 와서, 여기로 하면 되겠다. 반사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코에 그림자가 있어. 코에 그림자 어디까지 비치지? 여기, 빛이 여기가 있다고 쳐봐. 이게 빛이야. 여기 걸리네. 코에 걸리네. 그지? 코에 걸리네. 여기까지가 코에 그림자가 되는 거야. 코에 그림자. 보이지? 그런데 여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그래도 풍부하게 너네들 눈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가 밝아 보이는 거야. 굉장히 밝아 보여. 근데 이 밝아 보이는데 여기서도 반사광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막 여기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또 난반사가 일어나서 너네들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이 코 밑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은 코 밑에 이 콧망울 부분이 살짝 밝아 보여. 특히 여기서 반사된 빛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코 이 부분을 다시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가. 그게 반사광이야. 작아서 안 보이면은 이걸로 보면 돼.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여기 보면, 여기 어둡고, 여기가 가장 어두운데 밑으로 갈수록 살짝 밝아지는 거 보이지? 그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반사광이 올라가서 눈에 눈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이야. 빛이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지. 빛이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런데 봐라.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 닿는 것은 다시 입사각과 반사광이 눈에 눈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단 말이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 코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서 빛이 반사됐다 하더라도 여기 닿는 빛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방향은 다시 이쪽이야. 무슨 얘기냐면 너네 눈 쪽이 아니야. 이쪽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입술도 그렇고 이 경계선 부분이 가장 어두워지는 거야. 여기가 가장 어둡고 여기는 살짝 밝아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밝다가 다시 여기서 어두워지고 여기가 가장 어두워지지. 그림자가 맺히는 이 부분이 가장 어두워진단 말이야. 여기도 보면 여기가 가장 어두워지지. 그림자가 맺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림자가 딱 맺히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올 반사광의 양이 가장 적기 때문이야. 왜냐면 바로 옆에 가장 밝은 부분이 있잖아, 여기. 빛이 이렇게 휘어서 비칠 수는 없거든. 빛이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반사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쿠션이 한번더 들어간단 말이야, 알갱이가.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로 변환되는 빛이 많은 거지. 아니면 딴 데로 날아가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지. 명암이라는 것은 탁구공처럼 생긴 빛 알갱이가 계속해서 튕겨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끝나는 거야. 명암의 개념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뭘 이해를 해야 돼? 면을 이해를 해야 돼. 면. 면의 방향. 방향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입술과 이런 구각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반사광 얘기했고, 얘기했는데. 아, 그것만 얘기하면 끝난다. 자, 그런데. 마무리야. 이거만 얘기하면 끝나. 코가 있고, 윗 입술이 있고, 아랫 입술이 있단 말이야. 보이지? 근데, 여기서, 더 간단하게 그려보자. 살짝 단순화시키는 거야. 나더 살짝 단순화시켰어. 더 이해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턱이야. 입술이고 코야. 그런데 빛이 여기 있는데 빛이 있고 여기에 눈이 있단 말이야. 관찰자의 눈이 있다고. 근데 이 면에서 빛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관찰자의 눈에 가장 많은 빛을 보내주는 면은 몇 개가 나올까? 몇 개가 나올까? 자, 아까 내가 여기 입술에 여기라고 그랬지? 여기? 대략 면 중에 이게 둥글지만 둥글다는 것은 있잖아. 우리가 둥근 걸 가공할 때 옛날에 칼로 깎을 때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깎잖아. 그럼 팔각형이 되잖아. 팔각형을 또 깎어. 그럼 16각형인가? 두 배씩 늘어나니까 32각형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구가 되지. 깎다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 가면은 석고상 각상이 있어. 로봇 태권브이처럼 생긴 거. 그걸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면이 어떤 면이 얼마만큼 빛을 받고 받아서 내 눈에 얼마만큼 보내주느냐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각상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이 강의는 지금 한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생 정도가 들으면은 아주 좋은 강의거든. 니네들이 지금 딱 들을 나이가 되긴 됐어. 자, 이게 각이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각도란 말이야, 이 각도. 근데 입술을 각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각이 졌다고 쳤을 때이 부분은 이 각도란 말이야. 이 각도란 말이야. 그런데 이 면이 여기에서 여러 군데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찾는 방법은 간단해. 자, 이 연필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이야. 가까이 가도 마찬가지야. 자, 가까이 가면 이 빛하고 눈으로 했을 때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오케이? 멀리 가도 마찬가지야. 멀리 가도 빛과 관찰자의 눈 사이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필 면이 닿는 부분은 광, 이걸 광원이라고 불러.
그냥 광원. 빛의 근원이지. 광원과, 이 눈. 눈 사이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은 이 연필 각도가 닿는 모든 곳이야. 모든 곳이야. 자, 보자. 간다. 딱 가면은, 물론 여기 코니까 살짝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야 되니까. 여기 입술은 이 정도지만 코로 올라가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고. 그래서 코 보면은 이 부분이야. 코에서도 이 부분이 광원으로부터의 입사각과 눈으로 가는 반사각 사이에 가장 많은 빛을 너네들 눈으로 보내주는 병원이 바로 여기가 있다고. 자, 또 있어 봐라. 여기야. 여기. 여기는 좀 좁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건데. 머리카락에서 이거는 이제 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머리카락 같은데. 찾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 언제 이게 이런 현상이 드러나냐면, 자,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밝거든? 여기가? 그지? 근데 쏙 들어가 있어. 눈하고 코사 여기 쏙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 되게 밝지? 응. 쏙 들어가 있어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인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이 정도 비쳤을 땐 여기도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이 안쪽 여기도 많이 밝아 보여. 그림자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미치는 거지. 얘랑 좀 형태가 달라졌잖아. 그리고 다시 자 연필로 간다. 연필이 닿는 부분이 두 군데가 또 나와.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 안쪽. 그 다음에 또 나와. 가다 보면 여기.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관찰자의 눈에 물론 그 면적이 다르지만 굉장히 밝게 보이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있어. 여섯 군데. 근데 이 속고상에서는 여섯 군데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밝아 보이는 얼굴에서만 봤을 때는 뭐 코나 이마. 근데 이마가 보면 있잖아. 여기 튀어나와서 다시 여기 살짝 들어가고 다시 튀어나오거든. 그럼 대략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밝고 이 부분 밝고 그 다음에 입술 위 밝고 윗입술 여기 부분 밟고 그 다음에 여기 밟고 턱 이 부분 밟고 이렇게 된다. 물론 각도는 조금씩 틀려. 자, 옆모습을 한번 봐. 내가 방금 설명한 그것처럼. 그리고 자, 뒷부분을 한번 보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먼지가 좀 껴서 그런데 튀어나온 여기도 밝지만 여기 움푹 들어간 데도 밝아. 다시 여기 밝고 좀 어두워졌다가 여기 밝고 또 살짝 밝고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밝고 움푹 들어간 데도 밝아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끝낼 거야. 빛이 왔을 때 이 부분이 빛이 들어오는 것과 너네들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좁게는 또 이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또 밝아 보이는 거야. 다시 여기가 또 나와요. 꺾이면서. 그러니까 또 밝아 보여. 근데 이런 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좀 너네들 눈으로 들어가기에는 만약에 이게 이런 어떤 스테인리스였다면 절대로 LED 등이 십자가가 안 보이지. 그러나 이 속고가 투명한 거였다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였다면 여기 보면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지? 보이지?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부분인 거지. 그리고 봐봐.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반짝거린다면 이 부분도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어. 안으로 움푹 들어간 데도. 좁지만. 보여?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이기 때문에 그래. 면은 좁아졌지.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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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면이 굴곡졌을 때. 이게 이제 끝난 거야. 명암에 대한 이론이 일단 끝난 거야. 자, 끊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해봐.